What's your name? I'm James. I'm just pleased to meet you. Pleased to meet you. My name's Greg. Welcome to Australia. Skydiving! Yeah! Today! Today! Right now!자, 이제 제 두 번째 영상인데요. 제가 두 번째 영상은 이제 싱가포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제가 이거를 되게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. 싱가포르 여행이랑 이제 한국 들어가서 한국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곳들이 있어가지고 여행을 위해서 계획도 되게 잘 짜놨고, 이제 가기만, 요번 주 일요일 날 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좀 상황이 좀 많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제가 급하게 스케줄을 변경을 했고요.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은 이제 싱가포르 영상이 아닌 케언즈 영상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 겁니다. 자,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케언즈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, 짜잔, 보면은, 자, 여기 보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케언즈가 있어요. 케언즈고요.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골드코스트, 그리고 여기 브리즈번 있거든요. 그리고 누사비치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, 누사비치가 있고요. 여기가 이제 퀸즐랜드에서 가장 큰 시티들이 있는 곳이 여기고요. 그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 케언즈, 이 위쪽에, 제일 위쪽에, 거의 제일 위에 위치한 지역이 케언즈입니다. 이 케언즈 앞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그 산호초성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가 펼쳐져 있고요. 보시면 여기 사진도 나오죠.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사진. 케언즈라고 하면 일단은 먼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고요. 뭐 스카이다이빙, 뭐 스쿠버 다이빙, 스노클링, 그리고 뭐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산호초섬과 더불어서 해변들, 그리고 거기에서 나이트 마켓도 좀 유명하고요. 마지막으로 래프팅도 굉장히 유명해요. 거기서 뭐 할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, 첫 번째는 이제 래프팅, 바론강이라는 곳이 있어요. 이제 래프팅 코트가 두 개가 있는데, 그 중에서 한 곳이 이제 바론강을 보여드리게 될 거고요. 바론강에서 이제 래프팅을 하고, 그 다음에 나이트 마켓에 갔다가, 두 번째 날에 이제 크루즈, 이제 리프 매직 크루즈라고 해서 이제 스노클링도 하고,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, 섬들 찾아다니면서 조금 휴양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요. 세 번째 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카이다이빙을 할 거거든요. 드디어 저 스카이다이빙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살짝 떨리긴 합니다.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위쪽에서 이제 해변 쪽으로 떨어지는 옵션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면서 아마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사진도 한번 담아볼까 생각 중이고요. 마지막 날은 이제 그 에드벌룬 있잖아요. 이제 기구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그거 한번 해볼까 하는데,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액티비티, 이제 해양 액티비티나 아니면 그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는 거의 다 하고 돌아올 예정이고요.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캐리어 영상으로 올게요. 짠, 이제부터 제가 산 캐리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캐리어를 보기 전에